일지경제TV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점 GS25가 싸이월드와 함께 뉴트로 프로젝트에 나섭니다. GS25는 싸이월드 이용자들이 흑역사를 추억할 때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흑당 맛의 싸이월드 흑역사 팝콘을 첫 번째 상품으로 선보이는데요. 앞으로 싸이월드와 연관된 10여 종의 협업 상품들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싸이월드 이용자들은 싸이월드 쇼핑 채널에 접속해 GS 리테일의 편의점 또 슈퍼마켓의 상품과 서비스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GS 리테일 전용 미니홈피 개설, 방명록 작성 등 싸이월드와 함께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서비스도 선보일 방침인데요. GS 담당자는 추억의 싸이월드를 이제는 가까운 GS25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싸이월드 협업 상품을 준비하게 됐다며 싸이월드와 함께 감성 충만한 상품들을 지속해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식우유가 인기를 끌며 다양한 상품들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유는 기본이고 귀리, 아몬드 등 다양한 곡류와 견과류를 주 재료로 하는 식물성 우유가 등장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 가운데 식물성 우유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곳은 메일유업입니다. 메일유업은 2015년 식물성 음료 아몬드 브리즈를 이듬해에는 당을 첨가하지 않은 2세대 두유인 메일두유 99.89를 각각 선보였습니다. 올해 8월에는 최근에 귀리우유 인기에 힘입어 자체 개발한 어메이지 오트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한편 커피 전문점들도 식물성 우유를 기본 선택 사양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브랜드 폴바셋과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블루보틀 등이 식물성 우유를 선택 사양으로 도입했습니다. 온라인 베트남 소비자 전시회가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전시회는 오는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온라인 전시회로 개최되며 참가 대상 기업은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소비자 기업인데요. K굿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 바이오 발굴 활동이 어려운 점과 디지털 마케팅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주최사인 에이디펙스는 현지 바이어를 사전에 발굴하고 직접 검증 및 신뢰도 확인이 어려운 국내 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에게 만든 현지 바이어를 매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굿즈 참가 기업은 1:1 바이어 매칭, 인플루언서 마케팅, 베트남 1위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 입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K굿즈 예상 규모는 100개사로 10월 초 기준 국내 70여 개사가 참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항공업계가 국내선 자유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어서울은 주중 정기항공권 민트패스 일반권과 함께 신제품 민트패스 골프를 추가로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민트패스 골프는 전국적인 골프 열풍에 맞춰 선보이는 제품으로 에어서울 국내 전 노선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여행객을 위한 민트패스 일반은 편도 기준 6회 탑승이 99,000원, 10회 탑승이 159,000원입니다. 민트패스는 내년 1월 20일까지 주중 사용할 수 있는데요. 12월 31일과 내년 1월 1일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모든 날짜에 사용 가능합니다. 기업들이 고객 소통을 강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CJ 온스타일은 앞으로 생방송 쇼핑 채널 라이브쇼 고객의 질문 모두를 답변해주기로 하고 답변 메뉴를 신설했습니다. 쌍방향 소통이 생방송의 최대 장점이지만 시청자가 많아 고객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 방송 중에 진행자에게 답변을 듣지 못한 채 방송이 끝나더라도 질문 모아보기 메뉴 속 내 질문 보기 탭에 방송 관계자가 반드시 답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CJ 온스타의 모바일 라이브 관계자는 이번 라이브쇼 시스템 개편은 철저한 고객 중심 사업 철학을 반영해 소비자가 실제 느끼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지경제TV 뉴스데스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지경제TV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